단순히 언더그라운드 컬처 저 멀리에 있는 부류라고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의 기억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미래 사회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자 펫샵을 상정해서 만들어진 전시이고요.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퍼리 팬덤을 불러와서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하였고요. 자신이 동물이 되거나 동물의 모습을 한 누군가를 자신의 파트너로 선택을 하면서 경계를 오가면서 오늘날 뭐 결혼 정보 회사라든지 틴더 데이팅 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만연하게 널려져 있는 펫샵이라든지 그런 물질주의 혹은 소비주의적인 것으로부터 애니미즘이나 페티시즘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전시 기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펄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아웃사이더를 원형으로 해서 의인화되고 주체화된 환상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허구의 정체성을 탐구함으로써 실제와 비실제 사이를 미묘하게 오가는 그런 환상을 사유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각자 펄이들마다 USB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USB에는 이 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 관한 것들, 그런 스탁 이미지가 모여져 있는 US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은 언더그라운드 컬처, 그러니까 펄이뿐만 아니라 클럽이라든지 클럽 안에서도 또 백룸의 컬처라든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펄이 같은 경우도 그런 섹슈얼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이 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먼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섹슈얼한 부분을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펄이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고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선택을 했기에 펄이가 되고 싶었던 건지 그런 경험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게임 같은 데서 참여를 하면서 펄이 컬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하면서 아,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섹슈얼한 존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기억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단순히 언더그라운드 컬처 저 멀리에 있는 부류라고 보지 않고 우리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음지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더 알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전시를 구성하게 된것 같습니다.